안녕하세요. 루나치 사이클링 캄팔로입니다. 자린이에서 자덕으로 전직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재료 클릿슈즈. 오늘은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클릿슈즈 입문급 3종, 중급기 3종, 최상급 4종 다 합쳐서 2021 클릿슈즈 탑 1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0만원대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입문급 엔트리슈즈는 합성 나일론 소재의 밑창, 하나의 벨크로, 하나의 다이얼이 달려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다이얼이 없는 버전도 있지만 상급의 감성이 넘치는 클릿슈즈를 구매할 것이 아니라면 보아 다이얼로 대표되는 다이얼 방식의 조임 설계는 신기 편하고 벗기 편하고 라이딩하면서 조절까지도 가능한 클릿슈즈를 진정으로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오늘 입문급 추천 리스트는 하나 이상의 보아 다이얼, 합성 나일론 소재의 밑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문급 3대장 중 첫 번째 슈즈는 시마노 RC300입니다. 편안한 신발의 대명사 시마노에서 나온 대표적인 클릿슈즈 RC300은 뛰어난 핏과 효율적인 페달링을 보장하는 고성능 로드 사이클링 클릿슈즈입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145,000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에 신고 벗기 편할 뿐더러 내 발에 꼭 맞게 조여주는 보아 다이얼 탑재. 특히 일체화된 심리스 미드솔과 가피 구조는 시마노 특유의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버전으로 나와서 발볼이 넓거나 평발기가 있어도 아프지 않게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특징이며 보아 L6 다이얼로 원하는 만큼만 조일 수도 있기에 편리합니다. 무게는 243g으로 최상급 에스파이어와 견주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경량을 자랑합니다. 외피는 합성 피어, 바닥은 강성지수 6의 유리섬유 강화 나일론입니다. 입문급 3대장 두번째 슈즈는 스페셜라이즈드 토치 1.0입니다. 입문용 클릿슈즈의 정석이라고 불리우는 스페셜라이즈드 토치 시리즈입니다. 일단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입문자에게 인기가 많으며 가격은 소비자가 14만원입니다. 토치 역시 L6 보아 다이얼을 탑재하여 라이더가 원하는 만큼 조이는 미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약 290g, 바닥은 나일론 합성 아웃솔로 되어 있으며 강성지수 6.0으로 입문자에게 적당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컬러는 화이트, 블랙, 아쿠아블루 3가지로 나오지만 역시 입문급이 그렇듯 사이즈 재고를 찾기가 힘드네요. 입문급 3대장 중 대장을 맡고 있는 슈즈는 트랙의 본트랙어 서킷입니다. 예쁜 디자인, L6 보아 다이얼 탑재, 강성지수는 7, 인폼 레이스 스타트가 적용되어 발이 편안한 핏까지 제공하는 이 본트랙어 서킷의 소비자가는 169,000원입니다. 특히 본트랙어 30일 보증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구매 후 30일간 테스트 라이딩 기간에 내 발과 클릿슈즈가 영상성이 좋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본트랙어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약간 타이트하게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신어보고 한 치수 정도 크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평범한 블랙보다는 강렬한 레드가 더 이쁜 슈즈 본트랙어 서킷을 세 번째 입문급 3대장 슈즈로 추천합니다. 이제 입문급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성능과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더 가볍고 더 단단하며 디자인도 예쁜 중급기 3대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닥이 더 이상 합성 나일론 같은 게 아니라 경량과 강성을 한 번에 잡는 카본 아웃솔이 들어오며 다이얼 개수가 추가되거나 상급 다이얼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중급기 3대장 그 첫 번째 슈즈는 누가 뭐라 해도 클릿슈즈의 명가 비직의 대표적인 슈즈 아리아 R3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질긴 마이크로텍스 재질의 외피에 최상급 보아 다이얼 중 하나인 IP1 다이얼을 두 개나 탑재했습니다. 두 개의 다이얼로 발을 빈틈없이 적당한 힘으로 조여줘서 우리의 페달링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려주고 무게는 243g, 바닥은 카본입니다. 아리아는 이 특유의 여밈 방식 위에 에나멜 유광 커버까지 정말이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아쉽게도 이 슈즈는 다소 좁은 발볼 때문에 선택받은 발을 가진 라이더만 신을 수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천호나 어디 매장 가서 슈즈를 신어보고 편하다 싶으면 축하드립니다.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뻐서 후회는 없을 거예요. 가격은 소비자가 36만원입니다. 중급기 3대장 중 두 번째를 맡고 있는 슈즈는 DMT SH1입니다. 일명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니트 로드와 30년 넘게 슈즈를 파고 있는 DMT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해 만든 슈즈입니다. SH1 역시 최상급 IP1 보아 다이얼을 두 개 탑재해서 쉽고 빠르게 단단히 조이면서도 미세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무게는 245g, 편안한 착화감을 보장하는 기능성 니트 소재로 외피를 만들어서 발에 뭔가 그 착 감기는 편안함? 시원한 통기성, 거기에 퍼포먼스까지 라이더가 원하는 모든 기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뒷굽 교체가 간편해서 슈즈를 아끼고 오래 쓰실 수 있다는 점도 이 DMT SH1을 구매하셔야 할 포인트 중 하나이겠네요.
가격은 소비자가 36만원입니다. 중급기 3대장 중 당당히 마지막을 담당하는 슈즈는 지로 팩터 테크레이스입니다. 끈 감성은 가지고 싶고 그렇다고 다이얼은 포기 못하겠는 하이브리드적인 감성을 가진 라이더에게 추천합니다. 감성과 효율을 모두 챙긴 이 팩터 테크레이스는 앞코부터 중간 부분까지는 끈과 연결된 두 개의 벨크로가 있고 상단에는 하나의 최상급 IP1 보아 다이얼 한 개가 달려있습니다. 시원한 통풍을 위한 3D 메쉬와 X-스태틱 섬유가 사용되었고 바닥은 이스턴 EC90 SLX2 카본을 사용해서 210g이라는 가벼운 무게까지 모두 잡아냈습니다. 예쁜 에나멜 구두를 보는 듯한 블랙 컬러, 톡톡 튀는 감성을 가진 화이트 블랙 컬러 두 종류로 출시되었으며 가격은 소비자가 37만원입니다. 갑작스런 30만원대 슈즈에 당황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최상급 클린 슈즈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바꿔도 슈즈와 안장은 들고 간다는 말이 있으니 딴 건 몰라도 슈즈는 최상급을 외치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2021 루나틱이 선택한 최상급 클린 슈즈 4,000원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4위 본트레거 트리플 X입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최적화된 설계로 편안한 착화감은 기본, 트랙이 자랑하는 OCLV 카본 기술을 접목한 카본 바닥면, 강성 지수는 14-14로서 가장 단단하며 힘전달에 좋고 뒤꿈치의 힐컵은 효율적인 힘전달, 안정적인 착화감에 도움을 줍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449,000원. 가장 세련되고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 클리슈즈 본트레거 트리플 X. 다만 아직 신형 보아가 아닌 기존 IP1을 그대로 쓴다는 점에서 2021년에 트리플 X를 새롭게 구매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상급 클리슈즈 3위 피직 인피니토 R2입니다. 마이크로 텍스 외피로 시원한 통풍, 편안한 착화감 모두 잡았으며 R2 카본 아웃솔은 강성지수 10-10으로 힘 손실 없는 힘 전달에 유리합니다. 거기에 피직에도 적용된 신형 보아 다이얼 LI2. 기존 IP1도 좋지만 두께도 얇아지고 돌아가는 느낌도 좋아진 이 신형 보아 다이얼은 인피니토 R2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49만원. 227g의 가벼운 무게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름다운 디자인, 슈즈의 발바닥부터 발등까지 아치를 지지해주는 아치 서포트, 신형 보아 다이얼까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슈즈입니다. 최상급 클린 슈즈 2위는 스페셜라이즈드 X워스 7입니다. 많고 많은 스페셜라이즈드의 슈즈 중에서 가장 자신있고 잘 만들었고 누가 봐도 최상급 제품에만 붙는 그 수식어 X워스. 슈즈 하나가 S워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 위해 편안함부터 뛰어난 힘 전달력, 매력적인 디자인까지 아마 다른 신발들이 질투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슈즈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가 자랑하는 팩트 카본 기술을 접목한 딱딱한 카본 바닥, 그 강성지수는 15-15로 단단하며 힘 전달이 유리하고 스페셜라이즈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CNC 가공된 알로이 보아 S3 다이얼은 알루미늄 특유의 그 고급진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무게는 224g, 가격은 소비자가 43만원입니다. 최상급 클린 슈즈 마지막 그 주인공을 차지한 슈즈는 시마노 에스파이어 RC902입니다. 에스파이어 1세대부터 칭찬받던 요소들은 모두 다 들고 왔으면서도 2세대에 새롭게 추가된 신형 보아 다이얼 LI2 탑재, 360도로 감싸는 가피는 가뜩이나 편한 착화감을 극강으로 끌어올렸고 비틀림 방지 기능이 있는 힐컵은 뒤꿈치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슈즈란 일단 편해야 라이딩도 즐겁고 힘도 팍팍 줄 수 있는데요. 이 외피 구조와 더불어 위쪽 발등을 잡아주는 스트랩이 편안하면서도 효율적인 최고의 페달링을 도와줍니다. 바닥 카본은 12-12, 가장 단단한 카본으로 처리되어 있고 영롱하게 빛나는 이 에스파이어 글자는 감성을 자극합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43만원. 사이즈는 와이드와 노멀로 나뉘어 출시되었으니 평板 혹은 발볼이 넓은 분들은 와이드를 고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혹시 보아 다이얼은 싫어, 안 예뻐, 난 끈 감성이 좋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클래식 감성의 끝판왕 끈 슈즈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라파, 감성의 라파. 라파에서 나온 이 클래식 슈즈는 소비자가 30만원입니다. 라파의 감성으로 슈즈만 신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감성 라이더로 진화. 카본 밑창과 함께 감성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보장합니다. 두 번째로 지로 엠파이어 SLX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끈 슈즈 엠파이어 SLX. 사용성이 좋은 보아 다이얼, 아 그런 건 모르겠고 끈 슈즈의 감성과 그 디자인, 거기에 압도적으로 가벼운 185g이란 무게, 최고 강도의 카본 아웃솔, 그리고 끈으로 묶여있는 에버 파이버. 네, 이 정도면 보아 다이얼 포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47만원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고 클린 슈즈 예쁜 거 하나 구매하셨다면 아래 댓글 하나 꼭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라이드세이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